그럼 지난 시간까지 어떤 단답형 위주로 해서 횡단 구성을 샘플로 해서 주로 많은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단답형에 대한 문제 해석, 그 다음에 기술하는 방향. 여기 덧붙여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, 저런 정보를 제가 예시를 드리면, 다 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어렵고 가능한 한 이제 그런 게 샘플로 돼서 정리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제2절 기하 우주의 기본. 사실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죠. 우선 목차를 한번 보십시오. 기본 교재 목차. 3장 제일 앞에 목차를 보시면은 제2절 기하 우주의 기본. 사실 뭐 기하 우주 기본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이게 여기저기 있는 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. 자, 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